안녕하세요, 샤프예요. 올해는 2020년입니다. 인터넷이 우리 생활로 다가온 지 30년이 되는 것이죠. 1990년부터 2000년, 그리고 2000년부터 2010년, 그리고 2010년부터 2020년 우리가 겪었던 변화를 통해 가지고 인터넷 비즈니스에 몸담고 계시는 분들이 그 능동적인 변화에 참여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또 능동적으로 그 변화에 대처할지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 가지고 한번 지난 30년간의 변화와 앞으로의 방향을 나름대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뭐 기억나시나요? 혹시 이런 거 아시는 분 계시나? 과거 PC통신 시절부터 해가지고 초창기 뭐 라이코스라는 거. 그다음에 야후 코리아도 있었죠. 이런 시대에 거쳐가지고 우리는 참 많은 변화를 겪어왔어요. 초기에는 이제 주로 플랫폼 경쟁이었죠. 그러다 구글이 등장하면서 검색 플랫폼을 거의 뭐 장악하게 됐고, 이런 변화 속에서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거는 뭐 거대한 플랫폼 비즈니스를 지금 여기서 논하기에는 그럴 거고요. 여러분 모두 그리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새로 이제 뭐 스타트업 뭐 벤처를 하시려는 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은 과연 그 전체적인 미래의 방향은 무엇이고 어떤 거를 해야 될지 실질적인 생각을 할수 있는 그런 방향을 전할 수 있으면은 좋겠다 싶어 가지고 이걸 한번 할게요. 많이 부족할 거예요. 상당히, 그리고 주관적인 것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나름대로 경험 바탕으로 한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 가지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고요. 뭐, 순차적으로 얘기할 건 아니니까, 먼저, 당장, 지난 10년을 한번 살펴볼게요. 2010년이겠죠? 2010년부터 작년, 2019년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그 앱N이라는 곳에서 나온 지난 10년간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돈을 사용한 앱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넷플릭스도 나오고, 스포티파이도 나오고, 그리고 판도라 뮤직도 나오고, 텐센트 비디오도 나오고, 딱 눈에 들어오는 게 있죠. 음악, 동영상이죠. 문화 컨텐츠예요. 문화 산업이죠. 앞으로의 지난 10년간은 가장 실질적으로 현금이, 소비자들이 쓰는 현금이 들어왔던 것들은 문화 컨텐츠 부분이거든요. 이 방향, 이 추세는 앞으로 더욱더 공고해질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가 돼도 거기서 당장 돈을 벌수 있는 것은 음악가겠죠. 음악을 들으니까. 앞으로의 그래서 분명한 방향은 인터넷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은 문화 산업이 미래라는 것을 반드시 염두에 두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보고요. 가능하시면은 그쪽 방향으로 음악이든 뭐등그 구체적으로 수익이 될수 있는 거는 당장은 뭐 음악이겠죠. 그 다음에 또뭐 동영상도 있겠죠. 유튜브 있고 하니까. 근데 그, 뭐, 여기서는 음악을 먼저 그냥 잠깐 얘기를 드리자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한국의 위상이, 아이트로스 위상이 이렇게 높아지고, 또 경쟁력이 높아진 계기는, 우리 그, 케이팝하고 뗄 수가 없고요. 또 케이팝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클래식 음악이다. 이러면은 한국이에요. 지금은 한국이에요. 뭐, 바이올린이다? 한국이에요. 그런 저력이죠. 일본은 이제 아니에요. 그거랑 똑같은 맥락이죠. 그 지난 10년간의 그런 문화 콘텐츠 부분, 뭐 음악만을 예를 든다면 그런 주도권의 변화와 함께 일본은 아무것도 아닌 게 지금 돼가고 있잖아요. 반도체 한국한테 넘어갔죠. 뭐 다른 것도 많이 그렇고 일본이 지금 현재 미래에서 가지고 있는 거라는 거는 혼다, 자동차의 혼다 정도밖에 지금 보이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그 맥락하고도 저는 연결이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지난 이제 30년에서 첫 번째 10년 기간들은 인프라 부분에서 문화 콘텐츠를 사실 수용하기에는 그랬죠. 그리고 뭐 2000년에서 2010년 부분도 과도기였고, 그러나 2010년부터 2020년, 지난 10년간은 이제 충분히 인프라들이 갖춰졌고요. 그리고 앞으로 더할 거예요. 더 계속 나갈 거기 때문에 문화 콘텐츠가 바로 인터넷 비즈니스의 방향이다가 이번 편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